안녕하십니까. 낙수통의 강모섭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이쪽 남해에 먼저 와 있는데요. 내일 제가 열쇠에 가서 거문도 쪽 가서 아주 이제 북발이 촬영을 하기로 돼 있는데, 오늘 아쉽게도 또 김한수 형님하고 수빈 씨하고 지금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죠,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특별하게 또 다른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낚시를 할 거고요. 또 계속 매번 나와주시는 또 우리 맹상 배우님, 우리 형님께서 또 오시니까 또 한 번 더 다 같이 재밌게 뭐 만나서 낚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뭐 상훈 형님께서 오늘 오시죠, 감독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여기 또 와서 하루 좀 자고서 맛있는 저녁 식사 같이 먹고 내일 한 번 또 새벽에 또 출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여튼 오늘 날씨가 이렇게 바람도 불고 하는데, 내일은 그래도 바람이 없다고 하니까 또 제가 왔으니까 또 바람 불겠죠? 근데 또 역으로 또 가보면 내일 또 게스트가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 수도 있어요. 그 게스트 분하고 이제 강범석 프로님하고 이제 같이 모이면 예, 배가 고장나죠. 재앙이 이제 일어난다.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재앙 중에 재앙이라고 하죠. 근데 뭐 내일 뭐 기존에도 한번 가봤는데 이렇게 제가 둘이 모이니까 또 이렇게 뭐 고장나고 뭐 날씨 안 좋고 이런 건 없더라고요. 저는 그분이랑 이제 촬영 다니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배가 고장난다든지, 배도 고장나고 뭐. 닻이 박혀가지고 안 빠진다든지. 그렇죠. 날이 굉장히 좋았다가 안 좋아진다든지. 근데 카메라도 빠졌다고 했잖아요. 카메라도 한번 빠졌죠. 아, 그분이랑 함께. 전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저는 뭐 괜찮고요. 하여튼 내일 우리 그 오시는 특별 게스트 분하고 하여튼 즐겁게 낚시하고 우리 상훈 형님과 같이 또 크다란 한번 또 북발이 한번 낚을 수 있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북발이가 굉장히 고급 어종이죠. 우리가 기존적으로는 다금발이 뭐 능성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다금발이과보다도 맛으로 따지면 조금 더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맛있긴 합니다. 근데 선장님 말씀이 예. 하필 이제 내일이 출조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오늘 급격하게 날씨가 안 좋아져서 예. 내일 조가가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아까 좀 전에 전화를 주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동하니까 좀 바람이 불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불었으니까 또 내일은 또 뭐 바람이 안 불고 또 날씨가 또 좋을 거라도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뭐 고기가 일단 나와줘야 되니까 또 너무 이걸 해버리면 또 고기가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보통 전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으면 그 다음 날 약간 뭐 아니면 도 그렇죠. 그런 예. 그 전날 날씨가 안 좋으면 기존적으로 우리가 낚시한 때 보면 진짜 잘 나오거나 그냥 집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여태까지 제가 방송을 하면서 뭐 못 낚은 적은 없지 않나요? 기억 조작을 하시나 봐요. 아, 그런가요? 아, 내일은 또 간단한 또 우리 외수질 낚시니까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또 생활 낚시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서해 위쪽에서 보면은 외수질 낚시를 하면은 광어, 우러 다 잡아 낚시를 하거든요. 농어도 하고. 네, 우리가 여기서는 내일 특별 또 게스트 한 명이 또 와요. 그 게스트와 함께 또 특별한 또 고기 혹시 나올지 몰라요. 뭔지 알죠?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민어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얻어 걸린다고 하면 안 되지. 혹시 그 밭에 들어가면 광어도 낚을 수 있어요. 뭐 솜베이는 뭐 기본이지만. 좀 전에 말 조심하신다 하셔놓고 벌써 또 다. 아,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어차피 안 나올 거라 봐요. 벌써 3년째라는 게 참 믿기지도 않지만 참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서 안 나올 거라고. 시간이 봐. 참 빨리 가네, 그죠? 네. 벌써 3년인가 우리가? 3년인가. 19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아, 이게 참.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 낚시방송 계속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은 또 뭐 재미도 있었고 뭐 많은 고기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방송 외에 이제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았죠. 뭐가 많았죠? 뭐 여러 가지 많았는데 네. 하여튼 방송도 이제 더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죠. 우리 뭐 처음부터 같이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뭐 중간에 바뀌기도 했지만 또 좀 서로 개인 또 차이 있기 때문에 개인 또 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노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든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재밌게 내일도 내일을 기대하면서 예 즐거운 북발이. 식사 예, 준비하시죠. 예, 북발이도 내일 낚아보면서 오늘 저렇게 저녁 식사 하도록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출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은 저희가 목발이 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낚시 소품입니다. 강프로님. 예. 고기 이제 구워주셔야죠. 제가 오늘 고기를 살짝 구워서 우리 감독님 입으로 살짝 한번 살짝 구우셔야 돼요? 아 살짝 살짝? 예 설리고가지고 어? 아, 손동작이 왜 그러시냐고. 아니 젓가락질이 왜 젓가락질. 아니 이태리 분이시냐고. 왜 그러세요? 젓가락질이 왜 살짝. 양손으로 요가면서요 양손으로. 고기를 이렇게. 잠깐만 기다려서 지금 그 집게 갖다 준다니까. 아 따뜻하네.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바람 불죠? 저희가 네. 내일 그 출항 시간이 4시 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늦어도 4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사전 촬영하고 준비를 좀 하려면 한 3시 반까지는 저희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몇 시에 출발해야 되나요 여기서? 대략 여기서 그냥 지금 가야죠. 먹고 그냥 갑자기 그냥 먹고 바로. 근데 먹고 한 2시쯤에 출발해도 되잖아요. 뭐 여기서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좀 일찍 주무시고 한 2시 정도 그렇죠, 출발하시면 일찍 자야죠. 요즘 제가 잠이 잘 안 와가지고 그런데 일찍 자고 코 잘 고시던데 눕자마자 코를 고시던데 그러면 이제 살짝 이제 음주가 들어왔을 때 음주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때는 좀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범석이 형 때문에 잠을 못 자요. 피곤해가지고 이제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나가세요 그러면. 제가 다 준비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옆에 여기 많아요. 여기 텐트 쳐줘요? 여기 옆에? 여기 텐트에 좀 재고 괜찮습니다. 내일 고기 안 나올까봐 지금 자꾸 이걸로 분량을 빼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요. 고기 나온다니까. 아 오늘 커피도 못 마시고 지금 자야 되는데 하여튼 고기 굽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들고 가려는데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저 난리 났어요. 이거 뭐 아니 불을 지르고 그러세요. 이거 아니 저기요 호일을 주세요. 호일을. 아닌데 아니 아니 예. 우리가 급하게 구워 먹으려고 어디 갔어요? 범숙이는 어디 갔어요? 아, 범숙이는 저기 한동안 지금 못 나옵니다. 못 나온다고 지금 요리는 또 범숙이가 잘하는 거 아닌가? 범숙이가 인기가 많으니까 진짜 많아 풀어가지고 이제 스태미나 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저기 왜? 아 뜨거워! 이게 뭐예요? 이게 얇은 삼겹살인데요 우리 예. 김 감독님이 이걸로 잠깐만 하자고. 이게 불이 좀 세요. 예 이거 지금 너무 세서 그래요. 이게 지금요. 우리 범숙이 왔어야 되는데 이거. 야, 범숙이가 와도 안 돼요. 이게 숯불 너무 세서 그래요. 그렇죠. 예. 내려놓으세요. 뜨거워. 예. 뜨거우세요? 당연히 뜨겁지. 당연히 뜨겁지. 다 익었습니다. 자, 이거 먹을 수 있는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먹을 수 있는 부분. 아이고. 감독님 왜 이걸 사다 그랬어? 일부러 사다니까. 일부러 지금 해드시는 거예요? 일부러 분량 빼려고 아니요 아니요 잠깐 일로 와보세요. 정신 보세요. 와 아, 내가 진짜 이야 미쳐버린다 정말 저거 진짜 보이죠? 네? 아니 먹을 만해요. 나오세요. 그림이 좋은데 지금 이야 저 미쳐버린다. 저 노을 좀 보세요. 이건 카메라 드는 사람들 미쳐버리는 겁니다. 아니 고기 잘 구우신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 정도면 잘 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버리긴 왜 버려? 나 뒤집어 보세요 한번. 좋아 먹어봐봐요. 아니 뒤집어 보라니까 밑에를? 좋아. 아니 밑에를 뒤집어 보라고 깨끗한 거 말고 지금. 아니 형님 김 감독이 제가 내 분량 못 볼 거 혼자 본다고 지금 자꾸 이거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면 저기는 왜? 안숙이는 안숙이? 안선이 그 언니는 제주 안숙이는 안 오는 거야? 그 뭐 문제가 생겼어요? 저 내일 그 포크레인 그 나가야 돼.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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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구나. 그 안 결국은 그 중장비가 나가야 되네. 그렇죠. 오빠는 저 레미콘 회사를 하시고 그 안숙이는? 안숙이는 그 포크레인을 하세요. 아. 포크레인 풀어 가야 돼요. 딱 풀어. 안 되네. 예, 안 돼. 예, 안 돼가지고. 아이고, 오늘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일 특별 또 게스트가 와요. 그래요? 예. 누가 와요? 지금 이렇게 바람 불잖아요. 예. 아시죠, 누군데? 그 천둥의 아들이라고. 아, 누군지 있습니다. 알아요? 네네. 예. 내일 보이는 천둥의 아들이라고. 토르 말고. 예. 범계 천둥, 피지, 뭐, 하여간. 그렇죠. 배도 고장 나고. 배도 고장 나고 막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내일 그 낚시가 좀 순탄하게 안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분량을 뽑고 있습니다. 그게 재밌지 않겠어요? 차라리. 예. 재난 방송. 예. 그 뭐 이거보다 그래도 막 뭐 막 난리 치고 이게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맞아요. 아우 이거 또 안에서 불 냉기려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좀 좋아 보이네. 아. 아니, 네.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캠핑의 묘맛이. 묘미죠, 묘미. 이게 제목이 오늘 어떤 특별한 일을 겪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시죠 오늘 제가? 아 저요? 네. 묻지 마세요. 많이 많이 울고 싶습니다. 네, 찐학 씨 다녀오셨다고 아까 조가가. 조가요? 사실은 그 이렇게 한 2개월 만에 왔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는 이제 3월 달에 왔을 때는 이 물 속이 차갑다고 그래서 고기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올 때에 와라. 고기 많다. 왔어요. 바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잡어가 많습니다. 저는 늘 그 이렇게 그림으로 보던 잡어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밑에서 막 벌벌 끈 난 처음 봤어요 그런 거. 그 중에 하나 잡았습니다. 원래 오늘 대상은 어떤 거 노리고 가셨나요? 참돔이죠. 참돔. 참돔이 이렇게 잘 익는 겁니다. 근데 석이 오빠가 올바른 걸 잡고 그랬어요. 수기도 범숭이도 잡았나? 범숭이도? 네, 잡았죠. 제주에서. 와. 그럼 난 뭐지? 어복이 없는 거죠. 어복이 없는 거죠. 네, 오늘 날이 너무 안 좋았어. 표정 좀 잠깐 좀. 어복이 안 좋았어. 야, 완전히 무슨 옛날 우리 저 방송국 선배처럼 어복이 없는 거지. 야. 어, 음성 목소리 음성 톤 와, 너무 좋으십니다. 어복이 없는 거지. 역시 야, 완전히 우리 옛날에 그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아시는 선배님이신데 석이 오빠가 그게 나오네. 석이 오빠 맞아요? 네 맞는데 강 프로님이 좀 인성도 안 좋아요 사실. 네, 인성. 아 이게 인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인성이. 아닙니다. 제가 인성이 안 좋다는 게 없었고요. 근데 그 희한한 게 카메라가 그때 제주 가셨을 때 얼마 전에 저랑. 예 예. 김안수 형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김동현이 카메라가 오면은 고기가 안 되고 강범석이 카메라가 오면 고기가 되잖아. 어 헷갈리는데. 아니 헷갈리지 않아요, 갑수가? 범석이가 오면 뭐 이렇게 되고. 아니 근데 이거 동현이가 그러는데 몇 년생만 오면 난리. 뭐 아니 그 도대체 뭐예요 그게? 그게 그 저희가 몇 년생들이 네. 모여 난리 나고 몇 년생이 오면 뭐 배가 고장나고 한다는데 그 거기에는 우리 김동현 감독이 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없었잖아요. 그렇죠. 고기 잡았잖아요. 잡았잖아요. 그 어떤 고기 잡았죠? 참돔. 그렇죠. 네. 얼마나 했죠? 63. 하나는 68. 68. 네. 맞죠. 모든 게 제 이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바람이 불어도 잡았어. 우리는, 그렇죠. 비도 왔어, 비도. 그럼. 비도 왔거든요. 맞죠. 그리고 형님이 쥐치도 큰 거를 32짜리 말 쥐치. 큰날 큰 거 나왔어. 근데 카메라 누구였죠, 그때? 제 거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얘기가 그렇게 되나?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저희가 되네요. 고기가 잘을래. 잘 익네, 이제. 잘을래? 많이 이제 흥분했어. 이제 뭔가 위기감을 그치? 느낀 거지. 그치? 막 둘이 치니까. 그러니까 아니. 오늘 보세요. 카메라를 그때 우리 먹방 할 때도 이렇게 오래 안 들였거든요. 그렇죠. 우리 그때 뭐 먹었죠? 그때도 고기 먹었죠. 그렇죠. 오늘은 이것도 먹고요. 프랑크. 프랑크도 먹습니다. 소시지. 근데? 아, 근데 저 렌즈를 보면 아는데요. 어 렌즈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약간 좀 뽀샵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막 아우 근데 내일 고기 안 나가 지금 자꾸 카메라 쓰고 못 먹고 있어. 밥 먹읍시다 이제. 고기 굽고 있잖아 내가. 응? 우리도 먹어야지. 충돌 낚시 소프. 자 오늘은 저희가 어제 음식을 먹다가 말씀드렸듯이 어디죠 위님? 여수입니다. 예 여수 북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정말 고구마적인 뭐죠? 북바리. 그렇죠. 북바리를 저희가 오늘 잡으러 가겠습니다. 가기로 했는데 저희가 오늘은 우리 어제 말씀드렸듯이 김한수 형님과 지금 문수빈 씨가 지금 못 나와서 네. 특별 게스트를 날씨의 제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파우대 프로 맞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파워피싱 전 진행자 파우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도 쪽에 간다고 합니다. 초도 쪽에 가서 낚시할 건데 그래서 대략 한 2시간 30분 정도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걸 좀 날씨가 그렇잖아요. 날씨도 그렇고 물때도 지금 대살이라서 좀 솔직히 좀 조화가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일반 살이라고 할게요. 일반 살이 때는 솔직히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저희가 올 때는 제가 뭐 쏨뱅이라든지 북발이라든지 낚시할 때는 저희가 대략 한 13물에서 한 2물 사이, 그러니까 조금 때가 제일 좋긴 한데 지금 대살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제 물도 탁하고 그래서 이제 조과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낚시 선풍 팀 뭐 이렇게 오셨는데 뭐 조과는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이거 왔잖아요. 저는 오늘 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오늘 뭐 즐거운 낚시 마음을 뭐 비우고 왔습니다. 아, 네. 형님은 또 어떻게? 그러니까 그 대살이 살이 뭐 이런 게 이제 좀 영향이 많은 거죠. 네, 이게 왜냐면은 그냥 초살이라든지 하면 물때에다 물가 세기죠. 물세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 한데 오늘 마침 또 저희가 일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주말만 되면 날씨도 안 좋고 막 중간중간 막 바람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날씨가 좀 좋다고 해서 나왔는데 마침 그래도 대살입니다. 또 조과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즐거운 방송으로 또 우리 날씨의 제왕 서로 양 끝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이제 박우대 씨도 그렇고 우리 저 검석 씨도 그렇고 네. 참 대왕마마시거든요 날씨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또 오늘 뭐 대사례를 한번 뚫고 그치. 두 분의 한번 그 권투를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오늘 북발이를 지금 5자 이상도 나온다 해요. 와우. 그리고 또 민어 광어도 나오고 하니까 와우. 거기서 이제 뭐 대상어는 우리가 북발이지만 민어 나오면 제가 많이 이뻐해 드릴게요. 아, 민어도 나와요? 네, 민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새우, 생새우를 사용해서 오늘 외수질 낚시를 하는데 하여튼 즐거운 낚시 만들어서 재밌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이너스 물때, 그 다음에 물세 가늠해서 네. 일단 여러 가지 하여튼 최대한 좋은 조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긴 어디? 낚시 소프! 좀 그렇습니다. 알기도 힘들겠네.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늘 저희가 사용하는 살아있는 새우 북발이는 나에게로. 지금 포인트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캐스팅을 했습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 지금 바로 나와서 저희가 지금 떡국을 먹고 했는데 지금 뭐 바로 바닥에서 이제 간간한 입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새우가 도망다니면서 이제 그 입질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뭐 히트 하신 분들은 없고 자 낚시한 지 5분 정도 됐습니다. 자 한 30분 있다가 한번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얼굴이 많이 부으셨네. 아 많이 피곤했습니다. 요즘에 이상하게 몸을 안 붓고 얼굴만 붓더라고요. 네, 어제 밤에는 좀 얼굴 좀 슬림해 보이셨는데 지금 뭐 네. 어제 조리한다고 오토포커스가 지금 저한테 맞춰주려고 그런지 요즘 계속 얼굴만 붓고 있어요. 얼굴을 포커스 때문에 얼굴을 키우신다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만 잡으라고. 오늘 물이 조금 아침에 그래도 지금 이 타임에서 물이 그렇게 많이 빠르진 않은데 이 타임에 지금 고기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물색은 살짝 탁해요. 오늘 대살이다 보니까 완전 탁하진 않지만 그래도 살짝 탁한 정도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근데 입질이 물색 그나마 좋은 걸 찾다 네. 지금 포인트마다 지금 보는데 물살이 빠른 쪽으로 들어가면 물이 많이 탁하고요. 지금 여기 좀 물살이 살짝 약한 데는 좀 탁함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좀 고기를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복발이 자체를. 아, 지금 조금 떠내려가는데. 와, 입질 왔습니다. 입질 왔었는데 지금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빠졌어요. 보세요. 입질이 왔죠, 이게? 자, 그리고 저희가 자, 미끼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뇌가 있어요. 여기 뇌 쪽 앞에 피해서 저희가 이렇게 촥. 그래야 오래 삽니다. 새우가 물속에서도. 그러면서 얘가 자기를 물로 오면 도망가요. 탁탁탁탁. 근데 그게 입질인 것 뭐 생각도 하시는데 입질은 이거랑 완전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자기가 한번 해보시면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살아있는 애기네. 그렇죠. 살아있는 애기. 최대한 뇌를 건드시면 안 돼요. 상원장님. 외수질 낚시 처음 해보시는 건가요? 예, 이거 근래 와서 처음 해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 강토로 그러는데 좀 하는 방법이 틀리네. 바닥을 찍고 한두 바퀴 감아서 쭉 가다가 또 바닥 찍고 그러면서 입질이 저 뭐 뭐랑 비슷하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누더기로 토닥토닥 하면 올리라고. 한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는 뭐 물색이 어떻고 그런 거 잘 몰라요. 바닥 찍고 그냥 물면 그냥 올리면 돼요. 감독님도 물색 알아요? 모르죠? 저만 알아요? 그런 것 같은데? 선장님하고? 자, 두 번째 캐스팅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입질 한번 받으셨죠? 몰랐어요. 그게 입질이었어. 이게 뭐 지지직 그러는 게. 이게 새우가 물속에서 유영하는 거랑 그다음 입질이랑 패턴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죠. 왜냐면은 새우가 먹이가 이제 그러니까 대상어 자체, 뭐 손뱅이라든지 이게 먹이를 물로 오면 얘네들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고입질하고 우리가 고기입질하고 살짝 그런 좀 패턴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 하시다 보면 이게 아 감이 오십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오늘은 제가 한번 또 대상어가 이제 북발이지만 그 다른 어종도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또 굳이 뭐 북발이가 아니더라도 한번 좀 낚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두 분 다 감을 못 잡으셨네, 그죠? 그렇죠. 두 분 다 이렇게. 둘 다 터졌으니까요. 안 그래요, 형님? 이건 뭐야, 이거? 이거는 도망가는 건가? 그렇죠. 여기 내려오면 도망가는 거죠. 똑똑똑똑똑똑 거리는 건 도망가는 거고, 꾹꾹꾹 거리는 건 물려 있는 거고. 야, 이거 아주 예민합니다. 여지껏 해온 낚시랑 붙어요. 그리고 꾹 땡겨오는 거는 밑걸림입니다. 밑걸림. 네.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네. 채비 손실이 많습니다, 원래. 북발이 낚시하다 보면 어촐 타기 때문에. 우리가 우럭 낚시도 보시면 어촐 타잖아요. 광어도 가끔 타지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채비 손실이 많기 때문에. 어? 아, 깜짝이야. 또 없는 줄 알았어. 아이. 낚싯대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